기아가 선발 투수 이의리의 어깨 부상에 6회 자멸하는 여고 선보이면서 연패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선발 이의리 선수의 조기 강판, 6회 믿었던 필승조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8-4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어제 경기 이제 6회 수비 상황이었죠. 실책 및 실책성 플레이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경기가 뒤집혔습니다. 김태군 선수의 송구 실책, 그리고 이제 최원준 선수의 박병호 선수 1루 땅볼 타고 또 놓치면서 이 경기가 갑자기 또 뒤집어졌거든요. KT가 만약에 오늘 이기면 역대 최다 11연속 위닝 시리즈 타이라고 합니다. 물론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10위부터 출발했던 걸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뭐 2위로 마무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의리 선수 얘기를 조금 좀 하자면 네네. 와, 어제 갑자기 구속이 떨어지는 거를 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좀 뭔가 체인지업을 던지나 아니면 뭔가 그립을 바꿔서 던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보니까 지금 보시면 어깨 통증 때문에 4이닝 만에 조기 강판 됐는데요. 4이닝 동안 4피 안타, 4사구 2개, 3진 5개 잡고 2실점, 투구수 76개에서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이의리가 왼쪽 어깨 불편함을 호소해 교체됐고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검진 예정이다. 3회 안 최영 선수 타석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직구 구속, 페스티벌 구속이 뚝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37.6km 그리고 141.2km 평소에 던진 거던 것보다 거의 뭐 15km? 뭐 20km 가까이 또 떨어지는 그런 구속을 보여줬는데 이거 부상이 조금 심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투수에게서 특히 이제 어깨 너무나도 심각한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팔꿈치보다는 어깨는 참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통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진짜 관리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잖아요. 진짜로 6인 로테이션으로 가든지 앞으로는 이제 KBO 리그가 6인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5인으로 가되 한 두 턴 쉬고 한번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젊은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30 경기를 채울 수 있는 선발 투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네.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자꾸 뭐 구창모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또 이의리 선수도 이렇고 이제 리그를 좀 대표할 수 있는 투수들이 소영준 선수도 좀 그렇고. 그렇죠. 소영준 선수도 토미존 수술을 받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구단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겠지. 6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진짜 한 달에 5번 등판하는 거를 4번으로 줄이고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그렇습니다. 기아는 한계주 사태 이후로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 같네요. 마초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의리 선수도 이제 시즌 초반에는 볼넷 너무 많고 또 이제 긴 이닝 본인이 또 소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투구수는 많은데 4점 몇 이닝에서도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이닝당 볼넷 8점 몇 개였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3점대로 내려갔지. 진짜 많이 내렸는데 그래서 좀 더 이제 이의리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던 찰나에 이거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결과네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또 유현님께서 6인 선발 로테이션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러기에는 사실 지금 KBO 리그 10개 구단 중에서 5선발도 제대로 돌아가는 구단이 사실 몇 팀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6선발 한 명 더 끼어넣는다? 그 선수에게는 이제 기회가 되겠지만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팀들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에이스급 투수들의 부상이 나온다는 거는 일단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네. 관리가 뭐겠어요? 충분한 휴식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적절한 휴식을 어떻게 줘야 되냐. 주 단위로 한 번씩만 던지는 걸로 선택을 해야 되냐. 아니면 1년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33번 등판을 하던 걸 한 5번, 6번씩 줄인다든지. 달로 끊어서 줄인다든지. 어떤 그 방법을 분명히 강구를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너무 약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히려 들어요. 근데 이제 몇몇 특정 선수들의 이런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모든 선수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선발 투수 중에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주간 등판 간격을 지키고 임창규 같은 선수들은 던지고 싶어서 막 난리야. 그 선수들 그렇죠. 왜 빠지냐 이런 선수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답은 지금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의리 선수가 어제 그런 좀 약간 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모든 야구인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효리 선수가 이 부상당한 거 기아 타이거즈도 문제지만 이제 대표팀도 큰 비상사태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아에서도 중요한 선발이자 아시안게임에서도 선발 투수로 지금 예상이 되는 선수죠.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왼손 선발 구창모와 이효리 두 선수인데 구창모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효리 선수도 중요한 또 선발로 나서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검진 결과에 이제 국가대표팀까지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효리 선수 요 검진 결과 나오면 저희가 내일 방송 때 오프닝 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네요. 자, 오늘도 역시 저희가 경기 예측, 승패 예측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경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삼성과 한화 경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승주 선수 대 백정현 선수 맞대결인데요. 백정현 선수는 7승 5패 3.41, 한화 선발 한승주 선수는 1승 2패 3.58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삼성입니다. 삼성. 네, 삼성의 백정현 선수. 백정현 선수가 올해 작년에는 좀 부진했지만 네. 올해는 뭐 좀 꾸준해요. 지금 특히나 이제 팀 자체가 상승세를 완전히 지금 탄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하나의 한승주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그 선발 매치업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백정현 선수가 있는 삼성 쪽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 이거 아마 많은 팬들도 다 같은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는 다소 좀 하락세에 빠진 것 같고 삼성은 또 반면에 지금 뭐 치고 올라가고 있는 특히 또 타선의 흐름이 이제 또 좋은 상황이고 백정현 선수도 뭐 궤도에 올랐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래 뭐 벌써 올해는 얼마나 던졌나? 100이닝 이상 뭐 지금 던졌겠죠? 네. 뭐 백정현 선수 꾸준해요 정말로. 진짜, 보면은 네. 특별한 부상도 없고 굉장히 좀 꾸준하게 그런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 95이닝이네요. 95이닝. 네. 뭐 오늘 경기로 경기 열리면은 100이닝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네. 어쨌든. 백정현 선수 등판하는 삼성을 저는 오늘 픽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또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대전에 비 안 오는데 오후에는 또 비가 온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과연 경기가 열릴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경기 중에 고척이 뭐 한 경기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야구가 없진 않겠습니다만 뭐 최대한 좀 많은 경기가 열려야 되겠죠. 이 우승으로 계속 밀리다 보면 또 아시안게임 일정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또 선수들도 피곤할 것 같은데 그렇죠. 월요일 경기 혹은 뭐 더블헤더 까지도 지금은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경기 웬만하면 또 치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또 치를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네요.